사람이 갑자기 자동차로 뛰어들었어요. 자동차를 향해서 일부러 뛰어든 건가요? 저 뭐야, 저 뭐야? 이거 자동차를 향해서 자해공 갔다냐, 뭐야? 오, 내가 천천히 가고 있었어. 그런데 저 골목에서 달려온 사람이 갑자기 나를 향해서 꽈! 이게 뭐야, 이게. 왜 달려들었을까요? 그 이유는 저 사람 앞에 뭐가 있었어요? 뭘까요? 찾아보시죠. 아무것도 없어요? 사람이 뛰어요.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강아지! 강아지가 여기도 있고요. 여기도 있어요. 두 마리예요. 아이고, 얘를 놓친 거예요. 쟤를 놓치니까 쟤를 잡으러 저 차에 강아지 다칠까 봐 우리 강아지 하면서 그러다가 일부러 뛰어든 게 아니라 또 하나의 가족이잖아요. 내 아들, 딸이라고 그러잖아요. 아이고, 우리 애기. 저 애기 잡으려고, 그러다가 강아지 때문에 사람 크게 다치거나 잘못하면 지금 속도가 얼마 안 됐으니까 저 정도죠. 만약에 속도가 더 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?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실 때요. 목줄 제대로 잘 묶였나 확인하시고요. 그리고 두 마리 같이 데리고 가지 마세요. 한 마리씩 데리고 가면 그래도 얼른 쫓아가 잡을 수 있는데 또 한 마리 이러다가 이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만일 똑같은 상황에서 자동차 속도가 빨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? 아니, 사람이 갑자기 뛰어들었어요. 도대체 사람이 왜 갑자기 자동차로 뛰어들었을까요? 자동차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 검은 계통의 옷을 입어서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. 미리 안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자동차로 뛰어올랐는데요. 왜 그랬을까요?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죠? 잘 가고 있는데 사람이 이런. 뭐예요? 좀 앞에. 잘 보세요. 조금 전에 요거요. 아하, 강아지네. 아이고, 검은 강아지. 만약에 신색 강아지였으면은 그래도 미리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강아지도 검었고 사람도 검었고요. 검은 옷을 입었으니까 미리 안 보였습니다. 강아지가 목줄이 풀려서 강아지 잡으려고 휘청휘청 하다가 강아지 길 건너니까 쫓아가다가 자동차 오는 게 안 보입니다. 강아지는 내 새끼잖아요. 아니, 우리 애기가 갑자기 이랬으면 애 보느라고 차 오는 거 모르죠. 강아지를 목줄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가끔 산책하다가 목줄이 풀리는 경우도 있고요. 또 집에서 문 조금 열어놓으면 강아지 뿔뿔뿔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 강아지 쫓아가다가 저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요. 또 자동차 타고 어디 갔을 때 자동차에서는 강아지들 목줄 잘 안 하잖아요. 그래서 문 열다 강아지 툭 강아지들이 뛰쳐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 반려동물들, 강아지, 고양이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. 케이지에 넣든가 아니면 안고 가든가 아니면 목줄을 똑바로 하든가. 자칫 잘못하다가 아들, 딸처럼 소중히 키우던 내 반려동물 가다가 맞으면 차 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? 내가 보는 앞에서 우리 강아지 죽을 수도 있고요. 또 강아지 잡으러 가다가 내가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.